안녕하세요. 최신 과학 뉴스를 전달해드리는 과학 소식의 이소영입니다. 여러분, 누리호가 언제 발사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작년 10월 23일의 그림을 떠올리면 간절한 기대감과 긴장감이 다시금 상기되는데요. 올해 2차 발사를 앞두고 1차 발사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순간의 뜨거운 관심과 실패의 쓰라린 비판도 물론 필요하지만 어떤 부분에서 실패했는지 명확히 규명하는 과학적 태도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 조사 결과를 지금 곧 전해드릴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누리호 발사조사위원회를 통해 누리호 1차 발사 시 위성모사체가 궤도에 투입되지 못한 원인을 규명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0월 말 항우연 연구진들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누리호 발사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총 5회에 걸쳐 조사회를 개최하였으며 이와 함께 항우연 실무연구진들도 내부 회의를 개최하면서 누리호 1차 발사의 기술적 사항을 조사해왔습니다. 이번 조사는 비행 중 획득한 2,600여 개의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누리호 비행 과정 중 발생한 이상현상을 찾아내고 그러한 현상을 유발시킨 원인을 밝혀내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조사위는 조사 초기 단계에 3단 산화제 탱크의 압력이 저하되어 엔진이 조기에 종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구체적인 원인 규명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륙 후 36초경 비행 과정에서의 특이 진동이 계측됐고 헬륨 탱크에서 헬륨이 누설되기 시작했으며 산화제 탱크의 기체 압력이 상승한 것을 밝혔습니다. 이어 67.6초에는 산화제 탱크의 기체 압력이 하강하기 시작하고 산화제 탱크의 상부 표면 온도가 급격히 하강했습니다. 115.8초에는 헬륨 탱크의 압력 하강과 3단 산화제 탱크의 기체 압력이 상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인에 의해 3단 엔진이 조기에 종료되었다고 결론짓게 되었는데요. 누리호의 3단 산화제 탱크 내부에 장착되어 있는 헬륨 탱크의 고정장치 설계 시 비행 중 부력 증가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비행 시 헬륨 탱크에 가해지는 액체 산소의 부력이 상승할 때 고정장치가 풀려 헬륨 탱크가 하부 고정부에서 이탈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이탈된 헬륨 탱크가 계속 움직이면서 탱크 배관을 변형시켜 헬륨이 누설되기 시작했으며 산화제 탱크에 균열을 발생시켜 산화제가 누설됐습니다. 이로 인해 3단 엔진으로 유입되는 산화제의 양이 감소하면서 3단 엔진이 조기에 종료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밝혀진 원인을 기반으로 과기정통부와 항우연은 누리호의 기술적 보완을 위한 세부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추진 일정을 확정해 나갈 계획이며 기술적 보완은 헬륨 탱크 고정부와 산화제 탱크의 구조를 강화하는 것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조사위 위원장인 최환석 항우연 부원장은 설계 시 비행 가속 상황에서의 부력 증가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여 국민들의 성원에 부응하지 못한 점을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향후 철저한 보완을 통해 2차 발사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과기정통부 권현준 거대공공정책관은 앞으로 사업추진위원회 및 국가우주실무위원회를 통해 기술적 조치에 따른 향후 추진 일정을 확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과학자들과 항공우주기술자들이 한데 모여 순수 자국력에 의한 한국형 발사체를 발사한 사실을 보면 놀랍고 대단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데요. 그렇지만 위안과 비판의 명암을 구분할 수 있는 용단은 결국 과학이 곧 실패다 라는 교훈을 인정하는가에서 시작될 것 같습니다. 수없이 많은 실패와 과학적인 태도로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무대 위에서만이 더없이 새롭고 원대한 성과가 나오리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요. 항공우주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분들께 용기를 전하면서 누리호 2차 발사에 대한 기대를 품어봐야겠죠. 지금까지 과학 소식의 이소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